때 올리니까 미안하네. 아유, 참, 성님 좀. 아,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신대요. 지가 신세진 게 얼만디요. 아니, 우리가 효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려? 맨날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해오는구먼. 그건 누님 말이 맞네. 아이고, 참말로. 요즘은요, 일 끝내고 이렇게 와서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거는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좋았어요. 아주머니도 오셨네요. 그려. 수고가 많았네. 어느 게 좋아? 내일 촬영 의상 고를 수가 없네. 고모, 내일 드디어 첫 촬영이야? 축하해, 고모. 그래, 고마워. 근데 어느 게 낫냐? 이게 나, 이게 나? 아니, 역할이 도우미 아줌마라면서. 그거는 너무 화려하지 않아? 내 몸빼 하나 골라서 입으면 쓰겠구먼. 아니,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 요즘 신세대 도우미들은 그런 몸빼 바지 절대 안 입거든. 아유, 그래. 그럼 신세대 도우미 아줌마들은 그런 거 입는 갑지? 미치겠네. 다 이쁜데. 참, 근데 지영이 너 오늘 전화 안 되더라? 휴대폰 고장났어? 고장났어. 그래? 아니, 언제? 아까 낮에까지 잘 됐었잖아. 아까 낮에요, 갑자기. 그럼 이참에 최신식으로 바꿔. 아이고, 터진 입이라고 말은 쉽게 어제. 돈도 없는데, 어? 고쳐 쓸 생각부터 먼저 해야지. 지금 가는 거야? 엄마, 빨리 내 얼굴 봐줘. 아이,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하루 동안 못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급 받으라고. 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아, 나 잠도 안올것 같아. 야, 백호야, 너 밤에 안 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는 게 눈에서 진물이 다 났어. 백호야. 엄마, 잘 그래, 우리 찬이도 고모 말씀 잘 듣고 잘 놀고 있어. 누가 보면은 아주 생리별이나 하는 줄 알겠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면 난차 타고 가지 그래. 아닙니다. 전 버스가 더 편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가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생각하고 오라고 주는 금일봉이니까 나 팀장 전해줘.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좋겠네. 찬아, 우리도 올라가서 유치원 갈 준비할까? 가자, 가자. 아이고, 요즘 저 백호랑 처남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수아 시집 가고 나서 많이 적적했을 텐데. 그쵸, 어머니? 아니, 요즘 휘발유 값도 장난이 아닌데 뭐하러 차를 두 대씩이나 움직여요? 그냥 단촐하게 한 대로 움직이면 될 걸. 아, 그래도 짐도 있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짐은 트렁크에 싣고 차는 주경씨 차가 팀장의 차보다 크니까 주경씨 차로 움직이고 타던 어때요? 그래! 나도 윤대리님 생각에 한 표? 다들 일찍 오셨네요. 아니, 백호씨는 차를 한 대로 움직이는 게 낫겠어? 아니면 두 대로 움직이는 게 낫겠어? 나는 백호씨랑 단 둘이 가면 딱 좋겠는데. 한 대로 움직이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더 기동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한 대로 움직이자는 의견들이 더 많으니까 한 대로 출발하는 걸로 하죠. 네. 오케이. 아, 잠깐만요. 사장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가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오고 힘내라는 말과 함께 주신 이름하여 금일봉! 아이, 내가 등치가 제일 좋잖아요. 날씬한 사람들이서 뒷좌석에 앉아가요. 놀러라니 좋지 않겠어요? 이래서 내가 차 두 대로 가자니까요. 서주경, 그만 좀 투덜거려. 어떻게 팀장님 먼저 타실래요? 아니면 강백호 씨가 먼저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 탔으면 출발합니다. 어머, 강백호 씨,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좀 가운데로 가. 알로?
마마? 닥텔라? 오메나비샤 하라쇼? 바파? 파이타마 앞이 앞을 넣지? 실너 발릴 때? 마마. 내 메스파 코레샤 아파트 아니지? 마마 파디 집 내 노가. 얌 노가 자라바타유 액담 비에두. 날 유불 마마 찌까. 파카. 소냐, 왜 그래? 아, 지금 러시아 집에 전화한 거지?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아, 이러고 어떡하냐? 엄마, 아빠, 동생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파파 저렇게 많이 아파서 내가 러시아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 그럴 리가 있어. 아, 소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 보내는데 나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근데 병원비가 많이 모자란대? 아휴, 이제 비자 만기 날짜도 돌아오는데 아휴, 정말 어떡하냐. 아휴. 사장님, 나련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랑 전화해서 울어요. 알았어, 안 할게. 좋은 아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은?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아유. 저 걸레 팔아올게요. 어. 아유. 아, 됐어. 아, 왜 또 아침부터? 나 지금 어디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오늘 드디어 첫차량 나왔어.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기하고 우리 찬이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쌈만 먹지 마. 알았어? 어? 끊어? 자기야,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도우미 아줌마는 좀 기다리세요. 저기, 제 이름은 황미애거든요. 알았으니까 도우미 아줌마는 좀 기다리시라니까요. 정아! 선배 왔어? 아이, 정말 너무한다. 반가운 척이라도 해주면 안 돼? 치. 아버님하고 울수 씨는 점심 먹으러 간 거야? 근데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자, 이거. 이게 뭐야? 휴대폰. 자. 이걸 왜? 네가 전화가 안 되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 아이, 비싼 거 아니야. 부담 갖지 마. 어? 아이, 뭐 정 부담되면 영화나 한 편 쏘시든가. 알았어. 고마워. 받아줘서 내가 고맙다. 내가. 근데 디자인 마음에 들어? 나름대로 심혈을 들여 골랐는데. 마음에 들어. 아, 내 번호 1번에 저장해뒀거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1번 눌러. 그럼 내가 슈퍼맨처럼 날아올 테니까. 선배도 참. 아, 그리고 참 번호 바꿨는데 혹시 전에 쓰던 번호 쓰고 싶으면 다시 그 번호로 바꾸든가. 아니, 괜찮아.